좋아, 추천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뭐야. 기견 동상이 있다. 고통, 절망, 슬픔, 고뇌, 단발마, 갈망. 갑시다. 기견 동상 한탄. 탄탄대로, 바라는대로, 탄탄대로, 탄탄맨. 갑시다. 왼쪽부터 갑시다. 이상한 조형물이다. 어우씨, 뭐야. 대열이 스파클링 당했네. 뭐야. 기념사진 찰칵. 뭐지, 애벌레는? 흰기미. 나 배고파.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이거 줄게. 이 열쇠 방에 냉장고가 있을 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가져다 줘. 흰기미 말을 하네. 받고 싶다. 그러면 계면을 만들어줄게. 알겠지? 여지에 담아둬. 열쇠가 커버 넣었다. 뭐야.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여기다 뭐 하자라고? 자, 여기 줘라. 춥고 배고프지만 집과 도시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어쩌지? 물어주긴. 이민가. 이민? 쓰레기통이 있다. 안에 텅 비었다. 마치 여러분들 태그리. 죄송합니다. 나 개미, 나 개미 정말 멋있어. 그러게요. 어? 아, 이런 걸로 무섭진 않습니다. 가자. 누군가의 침대다. 이런 거에 침대가 있네? 굳게 닫힌 리전드. 그러면 바로 안되네. 흰개미가 줬다. 비싸보이는 식물. 곰팡이들이 자라고 있다. 나도 곰팡이 키우고 싶다. 거짓말이다. 중조 뭐 이런건데? 적은 양의 옷가지가 걸려있다. 여기가 아마 그 부모님 그게 아니었을까요? 엄마 아빠. 중조모는 우리 멋있기꺼 열쇠문을 열었다. 턱에 곰팡이 닥쳐. 아, 가기 싫다. 아이씨. 아이, 가봅시다, 일단은. 냉장고잖아! 안녕히 계세요. 뭐야! 냉장고야? 나 몸 왜 이렇게 작냐? 뭐야, 피하는 거야? 바퀴벌레네. 진짜 먹을 거. 얘들이 다 죽었어. 걱정 마. 최고의 등산가가 되어서. 여긴 벌레들밖에 없는 것 같아. 흰기미 좋아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어, 뭐야. 흰기미, 그러게. 자, 다른 곳에 분명히 흰기미가 좋아하는 아이템들이 있을 거야. 없네? 야, 그럼 내려가야겠다, 이거. 흰기미가 좋아하는 거 없잖아? 개미한테 말해줘야겠다. 개미야, 니가 먹을 건 없어. 일단 오른쪽부터. 어이, 뭐야. 물이 고여있다. 물을 뜨시겠습니까? 오케이. 오, 깜짝아, 씨발. 깜짝 놀랐잖아. 물이 고여있다. 뭐지? 흰개미 이야기 읽어봅시다. 냉장고 안에는 작은 흰개미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냉장고 안으로 개미들이 찾아와 곤충들을 보관하고 다시 들고 나가기도 했지요. 하지만 흰개미는 구석에서 얼음만을 와작와작 씹어먹었답니다. 그는 자신의 몸속에 부서진 얼음만이 가득하길 바랬지만 그의 몸속은 물만으로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엥? 씨발,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이냐? 심령 현상. 뭐야, 귀신들이 저승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여러가지 있지만 대개 이승에 해할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무언가 원한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죽었는지도 모르는 경우다. 어쩌라구요? 뭐지? 야! 이빨려 샷! 아닙니다. 대화합시다. 얘는 뭐지? 야, 씨발, 오고 싶냐? 뭐리고 있나? 아, 그래, 이 물든 거를 냉장고에서 얼리자. 뭔 소리요? 내 발소리요? 이거 얼리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컵. 여기서 내가 좀 오래 있으면 얼리겠지? 물이 얼었어. 야, 씨발, 정말 뜨끈하다. 야, 씨발. 야, 물이 얼라면. 야. 오, 관이잖아!
굳게 닫혀진 관. 헐 뭐야. 신기하잖아. 이따 불 꺼지겠지. 아니네. 혹시 뭐야? 대열이 깨져 있어. 여기 있습니다, 힌기미 사마. 하이, 힌기미 사마, 도우죠. 오케이. 아, 고마워. 그럼 약속을 지켜줄게. 존나 착하네. 갑시다. 존나 착하네. 오, 대열이 깨져 있는 거 봐봐. 오. 오, 열어줬네. 고맙다. 자, 갑시다. 왜 길이 있다고야? 아니야, 아니야, 이건 좋, 이건 좋은 거야. 야, 아니야, 이건 좋은 그림이야. 좋은 그림이야. 안녕. 머리콩. 저 좋은 그림이야. 귀엽다 쟤. 귀엽다. 씨발. 씨발 뭐야. 기괴한 동상이 있다. 도피처. 여기를 오케이 오케이. 아마 저 날라오는 것을 숨을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사스가 마르덕. 사스가 마르덕. 갑시다. 닥터겠죠. 자, 일단 왔어요. 해본 게 아니라 여긴 노스마일이네요. 이상한 그림이 걸려있다. 뭐야 이건! 꽤 큰 개미집이네요. 잡은다. 놔둡시다. 꽃이잖아. 무슨 향기가 나지 않은 꽃이 있다. 뭐가 위에 매달려있는 친구가 있네요. 차볼까? 차본다. 으쌰! 쿡! 액! 역시 안됐나? 발만 아프잖아? 폭탄 걸어도 쓰지 않으면. 폭탄! 미친거 아니야? 아, 야, 방이 너무 길어 근데. 엥, 도친북이다! 더이상 가까이. 존나 친한 척하고 싶었는데. 뭐야, 개미 사육장이 있다. 뚜껑이 열려있다. 넣을 필요가 없겠죠. 뭐지? 너무 배가 고파. 내게 무언가 먹을 걸 줘. 저 상대가 사장자로 달콤했던 걸 뭐가 치웠을 텐데. 야! 아, 아프다. 손 넣으면 안 되고, 약간 다른 방도 가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방도 가서. 오케이. 왜 이렇게 커 이거? 개미한테 물리면 아프죠. 총알 개미 모릅니까? 개미잖아 이거. 사슴이야 저게? 개미 아니야? TV가 있네. 버튼이 없는 텔레비전이 있다. 어른의 옷이 널브러져 있다. 주머니 안에서 라이터를 찾았다. 라이터 좋아요. 일단 이 라이터로 쪼그를 깨야 되는 거 아니야? 쓸데없이 크네 이거는. 이제 저거 하나 잡아주지 씨바. 일단 여기다가 불 질러보자. 기름 같은 덕이야 나 내 안에 타고 있는 불리에다. 자, 오른쪽으로 갑시다. 뭐요? 전기? 이게 뭐 전기야, 애벌레지! 그냥 지나가면 못 갈걸? 무중해봅시다. 설마 죽겠어? 죽습니다! 자, 나가면 이제 날 염탐하고 있다, 누가? 씨발. 저걸 어떻게 먹을까, 저거를?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야! 쉿!
데모드는 라이터. 기름이 얼마 없다. 자, 이거를, 아, 이거를! 알겠어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갑시다. 919. 다가오는 끝. 919. 191이죠, 191. 뭐야, 여긴 꽤나 헌천한 곳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 무서운 것 같은데. 뭐야. 백지. 폭약! 좋아, 마침 라이터도 쓰니까 이걸 쓰면 되겠군.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 에? 검은색 크레용. 뭔 소리야, 나 저기 안 가. 슈. 좋아. 포기야! 뿌! 터칩시다. 괜찮아. 얘는 뭐 안 죽나 보네. 그죠? 어, 미친. 뭐야? 알을 칼로 갈라서 열어보기 전까지는 그 안에 달콤한 있을지 위험한 있을지 모른다. 뭐야? 곤충의 알. 야, 이 넥슨의 랜덤 월급 박스냐 이게? 뭐지? 이거 그냥 가야 되나? 칼 같은 것도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 오른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오른쪽. 근데 이 발자국 이게 뭐야? 뭐야? 뭘 터트리는 거야 이게? 눈도 있고. 여기가 백지라고 했죠. 백지. 무언가 마구 그어져서 읽을 수가 없다. 아까 그 크레용으로 했구나. 크레용. 뭐야? 죽을까? 불안해. 외로워. 아파. 이때 모든 건 끝나. 아, 이거 그린 거구나. 살려줘. 절망해. 배고파. 그랬던 역시 모두 꿈을 방송. 에? 아무런 연락조차 오지 않아. 어쩌지?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사고라도 당한 걸까? 아무도 없어. 이 집에도 나뿐이야. 머리에 벽을 여러 번 박았어. 종이에 무언가. 오케이, 읽읍시다. 표지판과 이야기가 이어지는 바닥들에게만 말을 건 뒤 이쪽으로 와. 어? 표지판과 이야기 있는. 뭐지? 표지판과 이야기가 이어지는 바닥들에게만 말을 건 뒤 이쪽으로 와. 다 안 읽긴 했는데 그래도 뭐 하나씩 다 읽어야 되나? 우울해 있었네요. 왼쪽으로 오라는 건가? 어? 뭐야? 에이. 아슈바 개쩔졌냐? 아슈바. 야, 이거 했는데 뭐가 좋은 거야? 그죠? 이거는 뭐가 좋은 거지? 바로 갈 수 있네. 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지? 그래, 뭔가 도망갈 때? 그래. 표지판 풀어야죠. 이거? 이걸 풀어라고? 잠깐만요. 이걸 뭘. 아무도 없이 이 집에 나뿐이야. 어? 머리에 벽을 여러 번 박았어. 이 집에 나뿐이야. 어. 아! 아! 이거! 그러네! 아! 아, 뭔지 알겠어. 살려줘. 불안해, 외로워, 아파? 잠깐만. 모든 건 끝났어. 이거 얘들한테만 말 걸고 오라는 거야? 우울해. 죽을까? 잠깐만요. 불안해.
불안해 외로워 불안해 외로워 배고파 오케이 여기다 이거 3개 불안해 이거 불안해져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외로우네 이거 아니 그니까 이거를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 보고 가고 그러는 거야? 불안해 하나 보고 누르는 거야? 오! 불안해 외로워 아파 오! 오! 뭐야 야 뭐 했는데 됐냐? 잠깐만 야 야 뭐 했는데 된 거야? 하나 일기조각 주변에 아무도 없다 난 이렇게 죽는 걸지도 야 인마 어린 놈 누군지 모르지만 어른 놈의 새끼가 지금 나도 그랬어 나도 어렸지만 어 뭐야 읽을 수 없다 나도 어렸는데 즉 살려줘 어디 문이 열린 소리 들렸죠 어디 열린 거지 아 서랍 열렸네요 안에 뭔가 들어있다 향수 얻었다 향수 좋아요 어 향수 좋아요 조작하고 갑시다 그래 이 향수로 향기 없는 곳에 저 버릇 유인한 다음에 저는 유린을 해야겠죠 찹찹찹찹 죄송합니다 개뚝도 가져와 향수 오케이 냄새 꼬 냄새 꼬 가 갔네 병신 자 리모컨 얻네요 리모컨 어떻게 쓰래 어떻게 필요해 리모컨 검고 투박한 리모컨이다 리모컨은 어디다 쓰는 거지 아 TV 있었죠 맞아요 그 TV 한번 아 맞아요 갑시다 버튼 없는 TV 오 미치 왜 이렇게 커 이거 이거 준 시스템 아니냐 뜨른 뜨른 리모컨 어어 왜 그래 화면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 교통사고 소리 같은데 엥 이거 믹폴리 아니냐? 이게 믹폴리라고 레슬러 있는데 믹폴리 등장곡 같은데 들어보세요 엥 믹폴리 노래 같은데 들어보시죠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교통사고 소리군. 야! 우왓! 안에 뭐 있겠지? 저렇지. 칼 같은 거 필요해. 그렇지! 좋았어. 이 칼 날카로운 걸로 동물의 알을 긁어냅시다. 열 먹고 있겠죠? 동물의 알을 긁어내버립시다. 아, 존나 귀여워. 아 근데 이거 칼을 아이씨 가른다 꽝 어! 빨리 가라 꽝 어! 빨리 뭐 있어? 사탕. 사탕. 이 달콤해 보이는 사탕을 제가 먹습니다. 뭐야? 뭐가 붉은 글씨로 있어?
그냥 뭐 페로몬, 누군가 알방에 침입, 난도질은 한우 도주, 모든 개미는 경비 태세로 홀. 엥? 그거 이건 내 얘기 아니냐? 자 일단 사탕, 이 사탕을 어떻게 쓰는 거였지 이게? 분명히 달콤해 보이는 뭔가를 필요로 한 그게 있었어요. 야 이게 뭐였지 이게? 개미? 아하! 상자 맞아요! 여기지! 좋았어. 여기 위에 두면 되나? 사탕? 그렇지, 부지면 이제 여기에 오겠죠, 개미들이. 착! 좋아. 이제 옮겨줘야 되나, 이거? 뚜껑 열려있다. 나가다 들어와야 되나 봐요. 역시 물어뜯기 상자 안에 뭐있지? 뭐가 있을까? 지우개? 야! 지우개? 새하얀 지우개 야! 자 침착해 뭔가 쫓길 거 알았잖아 모두가? 자 잘 도망가 잘 도망가 잘 도망가 도망가 어어 쉬어봐 자 전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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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가 전기방 그렇지 전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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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하라 고니치와 좋아 멍청이 살았어 히유 또 사라졌어 좋은 사연하라 고니치와였다 근데 뭐든지 놀란 소리 진짜 시끄러워요 야 놀란 소리가 다 시끄럽지 그럼 조용히 놀라는 거 있냐 누가 있냐 어이없네 아 맞다 일단은 이 지우개로 뭘 할 수 있냐 아가 검은 이 새끼 아직도 이러고 있네 이거 피를 지워줄까? 어 미안 설마 이거 지우는 거야? 그래 이거 지워보자 오케이 지워지네요 엥? 뭐냐? 뭐야 이거 지우개 일단 낙서를 다 지워보자고요 막 낙서 지웠다고 막 죽이는 거 아니야? 뒤에 아! 참나 근데 이거 지워야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헐 왜 이렇게 많아 너 뭐야 무한 디자인이잖아 어디로 가는 거지? 일단 난 못 본 것 같군 이럴 줄 알고 오른쪽 갔는데 딱 나오는 거냐 왼쪽 갈 수 있는 거야? 아 이런데 가기 싫은데 뭐야 어 나가는 문이다 밖으로 나가는 문? 여기가 바로 출구야? 네 맞아요 지금 잠겼겠지만 지각한 열쇠를 열 수 있어요 좋아 이 저택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군 조금만 더 힘내자구요 아니 열쇠를 시공간 그 에잉? 에잉? 이거 뭐 그거 아니야 포켓몬스터 이거? 좋아 어? 뭐지? 뭐 어디 갔어? 어? 뭐지? 나 개똑똑한 것 같은데? 기계는 동상이 있다 요! 엥? 나 멘사 회원 아니냐? 엥? 나 멘사 회원 간 거 아니냐? 개똑똑했고요 갑시다 뭔가 슬슬 아 또 이렇게 방 나뉘어서 개빡친다 진짜 누나 이쪽이에요! 뭐? 헐, 만나는 거야? 너 거기 있는 거야? 역시 잠겨있군 괜찮아요, 엄마는 항상 고추 연구실에 있는 붉은 상자에 열쇠를 넣어뒀다니까요 거기서 꺼내서 가져오면 될 거예요 곤충 연구실? 부모님이 곤충 악자였어? 네, 그래서 집을 이런 숲속에다가 지으신가구요 그렇군, 아니 목소리 바뀌었잖아 그렇군 하여간 그럼 빨리 구해올겐 네, 고마워 누나
아 맞다, 반대편 방향을 가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응, 왜? 개미들이 먹이로 먹이를 모아둔 방이에요. 먹이라기보다는 역경 같을 뿐이지만 먹였으니 이거 오케이. 우두머리라. 뜻은 뭔가 큰 사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뭐야 이게? 연구실. 어 저기 있네요. 일단은 그냥 닿지 않죠. 의자를 아니네요. 일단 뒤인 이 상자인가? 어디? 으악! 어? 뭐야? 뭐야 빈 상자잖아. 네? 그럴 리가 없어요. 아 개미가 물어간 게 아닐까요? 개미가? 시발 말이 되는 소리에 뒤질래? 네 그것밖에는 이유가 없어요. 개미들이 물고 갔다면 먹이방에 가져다 시장. 이 자식 다시 한번 말해봐. 이 자식 다시 한번 말해봐. 다시 한번 말해! 씨발 새끼가. 씨발 먹이방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 개미들이 엄청나게 몰려있으니까. 이 방은 연구실이니까 아마 주변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 개미 살충제 그런 걸 뿌리는 거야. 근데 왼쪽이 또 뭐가 있네요. 읽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읽어봅시다. 그런 건 없네요. 논문 같은 게 있네요. 잡단 기구들이 모여있다. 잡단 기구들이 잡단 기구. 설마 막 개미가 싫어하는 막 식물 이런 거 아니야? 아니네요. 아마 저 벌레가 든 플라스크. 왼쪽 방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저장해주고 갑시다. 뭐요? 살 다녀? 유성과 일기 조각. 사육장에 있던 개미들이 내 주변에 조금씩 몰려왔다. 나처럼 배가 많이 고픈가 보다. 개미들이 작은 곤충 조각을 물어주었지만 도움이 되지 못했다. 개미약을 얻었다. 오 개미약. 이게 뭐야? 몸에 뿌리는 개미약이에요. 부모님이 쓰던 건데 어쩌면 이 저택의 개미들에게도 통할지도 모르겠어요. 해봐야 알겠지. 좋아 그럼 열쇠를 찾으러 가볼까나. 들어받는 장식대가 있다. 야 이런 데는 그냥 개미약기 데려오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개미약기를 애완동물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깊은 교훈을 스리슬쩍 눈슬쩍 삐까바쩍 주는 게임 개미지옥이네요. 애초에 개미약기를 뭐지 키운다면 이런 일은 없었죠. 그죠? 자 개미약을 뿌리고 가야겠네요. 모두 개미약에 닿지 않은 뭔 개 헛소리야. 아이 재미없는 거 어디서 주워드는 거 막 갖다 붙이고 씨. 맞지. 안 놀랬습니다. 뭐 튀어나오기를 도망가는 거지. 인간의 심리는 그런 겁니다. 여기가 먹이를 모아둔 곳이라고 했지. 괜찮아요 누나? 이것밖에 방법이 없잖아. 알았어요. 약효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빨리 나오세요. 자 그럼 익세! 초 있는 거 아니야? 누나! 좋아 마지막 마지막이야. 빨리 열쇠 찾자. 뭐야 개더럽잖아 씨바. 어 상자 아 씨바 아 씨바 어 아 뭐야 어디 냉장고 여긴가? 아 씨바 씨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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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발. 자, 일단 어딘지 알았어. 일단 어딨는지 알았어. 오케이. 너무 너무 늦게 갔어. 오케이, 바로 바로 가버리자고. 여러분, 살충제를 꼭 사야 되는 그런 교훈적 메시지도 담겨져 있네요. 자, 가자. 자, 어딘지 알았어, 여러분들. 더러운 벌레 새끼들. 이쪽이야! 아, 이쪽이죠? 좋았어. 응? 야, 뭐야, 이거 무조건 나오네! 야,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야, 잠깐만. 찾으면 무조건, 아, 저기, 저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아, 다행이야. 소방 초에! 어? 아, 야, 나 진짜. 와, 진짜 제가 말 들, 말, 제가 말 잘 듣도록 유명한 친구거든요. 멈추자길래 뭔가. 포기의 추가 아니야, 닥쳐라. 좋아, 좋아. 주말! 야! 주말이야! 주말이야! 야!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와, 앞길에 무조건. 야, 너무 못한 게 아니고, 건널 수가 없어, 임마. 자, 가보자고. 너무했다. 이건 진짜, 처음에 절대 불가능한 거야, 이거는. 좋아, 좋아. 탈출해 주지. 안 돼, 안 돼, 안 돼, 죽어, 놈아! 야, 뭐야? 에? 아, 뭐냐? 에스코트랭! 뭐냐 이거! 에스코트랭! 뭐야, 드는 거야? 점점 정신이 아득해져와. 누구든지 누구라도 널 구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순간까지도 내 주변은 개미들밖에 없구나. 나는 이렇게 죽는 걸까? 누나 정신 차려요! 엥? 엥 뭐냐? 뭐야 여긴 아까 거긴가? 머릿속에 뭔가 울린 것 같은데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열쇠는 찾았습니까? 열어줄게. 마치 자기가 사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전개네요. 열쇠 문을 열었다. 드디어 만난다. 야, 그렇게 좁지도 않지만. 어, 있다! 야, 뭐 수상해, 있잖아. 가라! 어? 누나! 누나? 그러니까 가라. 너 맞지? 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반응이 왜? 이제 알겠어. 네가 계속 죽고 배고프다고 했던 것도 방이 좁다고 했던 것도 일기의 결말도 모두 알겠다고. 저기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라, 넌 인정해야 돼.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날 만나기 전까지 뭘 먹고 살았는지 기억해? 어떻게 버텨왔는지? 미안해, 난 널 구할 수 없어.
왜 갑자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전 살아있다고! 대체 무슨 이유로? 정말 네가 살아있다고 느껴? 헐 뭐야... 가라, 넌 죽었어. 인정해야 한다고. 저택에서 문이 잠겨서 나가지도 못하고 결국 죽고 왜 이렇게 굶어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죽은 줄을 모르고 저택에서 귀신이 돼버렸고 네 주변의 개미들과 이 저택을 상상으로 만든 거라고. 아니야! 저는 분명히 사람이라고! 저는... 나는... 살아있어! 나는 나갈 수 있다고! 난 사람이란 말이야! 가라! 야! 아니야! 가라! 나는 괴물이야! 넌 뒤졌다! 저 진정해, 가라. 제발! 이따다키마스!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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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난 괴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짓은 할 수 없어요. 누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왜 갑자기 굶적거려? 감독상 깨... 왜... 뭔데? 날 불태워주세요! 그래, 어? 뭐야? 이렇게 깊은 곳에서, 이런 곳에서 떠돌며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전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 아니, 안 돼! 내가 어떻게... 난 못해! 나 어차피 죽은 목숨이야! 나를 빨리 죽이라고! 알았다, 하지만... 해주세요! 해주세요만 해요! 안 그럼 죽이겠어, 씨발년아! 내가 가미대로 씹어먹겠다고 개같은데가! 미안해요, 누나. 제가 저도 모르게 이성을 놓고 말았네요. 하지만 저를 끝내주세요. 누나가 이 개미지옥을 끝내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하, 이럴 수가. 알았어. 넌 이제 불 타서 불개미가 되는 거야. 기뻤어요. 젠장. 나 집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고 친구는 개미들밖에 없어서 누나가 날 구하러 와줬던 게 너무나 기뻤다. 연 누나도 그랬나요? 저는 누나에게 소중한 존재였나요? 그래 넌 내게 훌륭한 길러잡이였어. 네가 없었다면 난 응. 다행이다. 흥, 괴물 새끼 잘 뒤졌고. 도망쳐요, 누나. 듣고 있었구나. 미안? 뭐? 저택은 나와 함께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 어서 도망쳐요. 이 끔찍한 저택을 나가는 거예요. 아,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안 그래도 갈 거야, 임마. 아, 뜨겁다! 뜨겁다! 고마웠어요! 어떻게 하시나! 가, 더. 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야, 왜 이렇게 나가? 거기로 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 EX, 그 EXID? 아니네. 우와!
땅이 흔들리고 있어. 싱크홀이잖아. 깨앗! 뭐야? 씨발. 꿈이라 해봐. 여기 익숙한 천장. 이가 갈리지만 익숙한 천장이 보인다. 씨발. 아니 뭐 어디? 여긴 내 침대 위? 씨발. 왜 내 침대 위지? 모든 게 꿈이었던 걸. 안 돼! 꿈이면 안 돼! 그 마다 바닥에 구멍이 뚫렸었지. 확인해 봐야겠어. 아니, 확인해 보는 거야. 이럴 리 없어! 모두 위험해다. 소대스네. 아직 나갈 시간은 안 된 건가? 그럼 기다릴 시간. 야 이거 잠깐만, 이거 복선인가? 텔레비전에 볼까? TV 보는데 싱크홀 뉴스가 나오면 100%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땡얼땡일 발생했던 교통사고의 신원 불명 부부의 신원이 밝혀냈습니다. 부부의 신원을 단서로 조사할 때 한 저택을 발견했는데요. 저택에는 수상한 결과 불에 타버린 하나 어린아이의 시신. 헐 뭐요? 죽은 아이의 나이는 10대 정도 추정되며, 어째서 숲속의 저택에서 불탄 채로 발견되었는지는. 야 그러면 주인공이 사이코 아니야? 야 잠깐만, 꿈이라며 뭐야? 꿈이 아니었던 건가? 아니면 그걸 수도 있어요. 이미 얘가 죽었는데 죽어서 귀신 돼서 그 개미 하실 수도.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사이코 엔딩이 아니고 죽이고 집에서 잔내가 아니고 뭐지? 뭐야 이게? 주인공이 정신병자인가? 아니 뭐지? 자, 아무튼 게임 끝냈습니다. 개미지요. 네, 전 이 게임 하면서 수천 번이도 더 들었던 느낌이 뭐냐면 이브랑 똑같습니다. 이브를 모티브로 삼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브라 비슷한 느낌을 게임 하는 내내 들었습니다. 아군인 것 같습니다. 이브랑 너무 똑같았어요. 예. 엔딩은 아니지만 아관이 고맙습니다. 배부스님께 고맙습니다. 아이고 끝님 2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알몬드 떠주시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개죠. 개 빡빡이. 빡빡이 아니고 2층 그 죽었던. 엥? 엥? 가네. 뭐야 끝이야? 끝이네요. 결론은 어떻다는 거야? 엔딩은 하나인 것 같은데 뭐지? 이게 뭘까요? 일단 1번 꿈인데 저 뉴스는 뭐지? 그리고 싱크홀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난 싱크홀이 일어난 이유가 개미들이 막 인간을 죽이려고 막 일부러 막 땅을 파서 진짜 싱크홀처럼 보이 막 이런 건지 나 상상을 해서 이런 건지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건 싱크홀은 전혀 관련이 없었네요. 또 2번 이건 개꿈인가?
개미지옥이 구멍 파서 개미 잡아먹잖아요. 근데 그거는 개미를 잡아먹는지 개미가... 아무튼 뭐... 근데 재밌게 했어요. 좀 흥미로웠고 약간 2부를 모티브 삼아서 그런지 2부 느낌도 나고 그 다른 알만 둘에서의 그 뭐 뻔한 전개보다는 그 약간 개개인 뭐 미션 있지 않습니까? 뭐 어쩌고 뭐 병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왔다 갔다 하고 그거에서는 좀 재미가 좀 있었네요. 까눌려서 많았네. 아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아무튼 예. 혹시 이거 아시는 분은 그 유튜브 댓글에 그 스포일러 주의하시고 주의하세요 하면서 좀 띄운 다음에 예 엔딩 해석 같은 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나름 오랜만에 알만툴 했는데 재밌었네요. 감사합니다. 아 또 제가 알만툴기에 하면 제 나름대로 평점을 남기거든요. 별 다섯 개 중에 저는 한 엔딩이 좀 별로지만 4점 주겠습니다. 뭔가 몰입도가 괜찮은 것 괜찮아서 뭔가 좀 뻔뻔하긴 했어요. 어린이 걔가 딱 봐도 나는 애벌린 줄 알았어. 그래서 중간에 전에 했을 때 그 벌레 밟는 게 있잖아요. 상자 뭐 아 치우니까 벌레 있었잖아. 난 그 개미가 걘 줄 알았어. 그래서 일부러 안 밟고 있었어. 밟으면 죽을까 봐. 개미인 줄은 분명 알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나오네요. 아무튼 뭐 예. 감사합니다. 동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